지금 하면 되나요? 일단 이 연승 분위기 이어가서 되게 좋고 오늘 1경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할까요? 오늘 일단 3연승에서 굉장히 좋고 1경기 같은 경우에 연습 때 경기력이 살짝 안 나와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 경기 때는 되게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3연승 이어가가지고 팀 분위기도 그렇고 개개인적으로도 다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카이스는 제가 원래 잘 안 쓰는 챔프였는데 카이스를 솔랭해서 조금씩 써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1대1로 만나면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카직스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. 카직스를 플러스 때 그냥 카이스 잡고 갈료 잡으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. 배경이라기보다는 팀원들 믿고 대회 영상 가끔씩 보면서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우찬이는 되게 과감할 때 과감하고 커버할 땐 커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. 비디 선수가 되게 미드 피지컬도 뛰어나고 해서 압박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주변에 최대한 미드 위주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좀 저를 끌어당겨서 하려고 하는 실력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성적 그래도 만족하고 있지만 진에어전 때 좀 더 SKT전이랑 둘 다 아쉽게 져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은 더 좋은 성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지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. SKT전이랑 진에어전을 좀 아쉽게 져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신인 선수들이 그래도 뭐 다른 곳에서 하다 오긴 했는데 신인 선수들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해요. 아프리카전은 뭐 저희가 뭐 늘 하던 대로 라인전 주도권 다 잡으면서 게임을 휘어잡을 생각이에요. 아프리카전에서는 좀 정글이 되게 잘한다고 평가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봐가지고 준비하면은 문제없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프레이형 5주년인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롱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5주년이라서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어서 게임 이긴 것 같고 앞으로도 연승 이어가서 좋은 분위기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